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또이번주도리뷰를준비했죠。어떤곡을준비했나요？저희를떡상시켜준네니즈유선배님들의프리데뷔곡이죠。Make you happy. Make you happy. 니즈를처음세상에이제알리게해준곡이죠。그렇죠그렇죠그뮤직비디오가2억뷰를돌파하고그날또홍백가합전이있었거든요일본에서가장유명한연말가요프로그램인데엔트리가어마어마했죠저희가정말좋아하는리사도헤비메탈도요아소비킹구영도있었고히게단이있었고당연히아라시도있었고아미스터칠드런미스터칠드런아300으로그주건이진호니즈가있던홍팀이압도적인표로이겼다고하네요네2억뷰도축하드리고요네홍백가합전도승리한거축하드립니다그리고홍백가합전에이제나왔던더많은가수들이있는데코멘트달아주시면보고저희가또리뷰를한번재밌게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좋아요구독알림설정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번리뷰때미한명이빠져있었잖아요어떤댓글로누가알려주셨는데니즈프로젝트마지막에도그런얘기가있었어요살이너무많이빠졌다그게알고보니까건강상의문제때문에네근데이번에회복해서아홉명이한무대에섰습니다자회복하신것도축하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이제리뷰를시작하겠습니다第71回 NHK 紅白歌合戦後半は今年大ヒットしたこの曲だ그러니까이게지금71회라고했는데와언제부터시작한거죠49년도부터시작한거이건진짜오래된거와이거는정말일본의대표적인프로그램같은근데지금한명이안보여요다회복했다고하지않았어요이게앞에잘들어보시면은지지직들었죠 근데왜한명없지라고생각했는데마이크가잘못돼서등장을못한거예요아실제요네어떻게했는데다행히아카메라에서보면서아이거아들어오셨다이순식간에아홉명이됐어마이크네엄청놀랐어요저그러니까근데진짜프로다그러니까이상황에마이크팍팍하셔가지고노련하다신인데근데그쵸진짜이게칼군무진짜너무잘하지않아이러면서도여유를부릴수있다는거는진짜엄청난연습량에서나오는노력아닐까싶네요이거혹시한글버전도봤어한국말너무잘하지않아거의모르고온친구가대부분인데한국버전듣고도깜짝놀랐어일본에없는발음이어서이게어려운발음이많을텐데분명히한국사람있다고이중에난그렇게생각했거든근데일본사람인거야 진짜너무멋있었어윙크나한테는왠지그카메라만도그렇게생각했었을그분이제일프로야저였으면카메라떨어뜨렸죠나도나도카메라사이와미너무좋은것같아요자여기서원픽바뀌나요원픽바뀌나요정말잘하는친구고또한국에서연습생오래한친구라서엄청노력해서프리데뷔를했는데데뷔를못했다는게제일속상하겠다라는생각이렇게무대에서있는거보니까감동이네요감동미님다시는아프지마시고요항상건강히좋은무대부탁드리겠습니다네아전이아홉명이서있는것자체가진짜너무감동이네요진짜아잠깐만이제는제마음변하지않습니다저그렇게가벼운남자아닙니다저는끝까지아야카님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이곡을처음발표할때가여름쯤이었나반년사이에너무다들여유가생겨가지고와이제는진짜신인가수라고보이지가않네요
빨개졌어. 어, 나 얼굴이 빨개질라고 했어. 아니야, 나보고 한 거야. 네가 왜 빨개져? 얼터 아니었어요? 어, 너, 나의 나였어. 내 눈이 어머. 시리가 되게 이해 못했다. 시리가 아니랍니다. 시리가 확실하네요. 안 웃을 수가 없네. 나한테 호시한데. 아, 이거 안 웃을 수가 없네. 웃으면 범죄예요. 웃고 싶을 때마다 이걸 보다 보니까 2억 뷰가 넘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 걸 어떻게 바꾸면은 2억 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저희도 하트해야 되나요? 한번 해볼까? 하트 해볼까? 한번 보여주세요. 게임화했다. 와, 한번 해주세요. 와, 진짜 게임화했다. 있지, 니, 산. 어유, 네. 이것도 2억 뷰 봐주세요. 네. 제가 웃으면 행복하대요.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2억 뷰를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그때 스텝에는 스텝 했을 때 미희님이 없었잖아요.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였지 않았나라는 생각. 어? 미희님 보고 어. 제가 이거 형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예. 이 곡으로 마지막 멤버를 뽑았어요. 근데 그때랑 너무 달라요 다들. 완전 프로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실수도 있었는데 전혀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 느낌? 예, 성장해 간다라는 게 좋은 이미지잖아. 그래서 우리도 계속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BRT 화이팅! 화이팅! 넌 생각 너무 많이 하고. 화이팅 해도 괜찮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거 바뀌어지진 않을까? 제일 크게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화이팅! 네, 여러분 저희 팀 막내입니다. 네, 기억해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JYP 노래 제목이 다 나오네요. So hot, 팬시, 우아하게, 우아나, 뭐야? So hot, ICY 저 있지. So hot, Goodbye Baby Goodbye. 헬미도 있었고. 안무도 뭐 다 넣었어. So hot 들어가. 아, 헬미도 헬미. 이거 팬시. 아, 팬시구나. 다 나와. 그런 거 뺐으면 좋겠죠. 초딱딱한 바닥에 저 연약한 무릎을 대면은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저희핀님 보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왕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한국 나이로 제가 올해 서른이 됐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오늘 잠시나마 그런 생각 있게 해준 미주분들 아주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백넘버 하실 때랑 완전 약간 아홉 명의 무대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에 또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앞에 그 음향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프로다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제가 뿌듯하죠? 저희 응원해 주신 분들도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뿌듯한 마음 느낄 수 있도록 저희 항상 열심히 하는 BRT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희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그 좀 멘탈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도 멘탈을 서로서로 지금처럼 잘 잡아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유리 멘탈이라 마영과 누가 리허설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무대를 프로다 진짜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냥 여기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이 1년에 한 번 있는 무대가 아니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여기 서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냥 이 자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오네. 이런 발언들이 나오네. 데뷔하자마자 두 달 만에 엄청 빠른 성장 속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나 몸도 많이 다치지 마시고 더 길게 가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유튜브 보면서 1년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슈모 밑에 그랬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